이번에 살펴볼 월요일 리스트의 메소드는 컬렉션에 O라는 인스턴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컨테인즈 메소드입니다. 어레이 리스트를 3957이 되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 3957로 이렇게 자료를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컨테인즈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어떻게 값을 출력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컨테인즈가 동작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rrayList-L은 Contains라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브젝트 O가 컬렉션에 속해 있다면 True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L에 Contains 3이 있다고 하면은 true를 반환할 것입니다. 또한 5가 있는지 확인해도 true를 반환하겠죠. 하지만 6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false를 반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예제를 이메일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List 이메일 이미지에다가 add uemail 00122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현재의 이메일을 확인하면 0에서 0으로, 0에서 1로, 2에서 2로 toString 메소드가 적절하게 화면에 출력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클래스가 toString 메소드를 잘 구현해 놓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0에서 1로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한번 사실이 이메일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ails의 contains new email 0에서 1. 자, 이 결과 값은 true라고 예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contains라는 이 메소드가 자바의 모든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는 오브젝트에 equal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브젝트에 equals 메소드를 보면요. 객체가 같은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만약에 이메일이 new라는 메소드로 생성이 되게 되면은 이게 자바 버추얼 머신의 힙 공간에 떠다니고 있거든요. 즉, 이 객체가 자바 힙 공간에 떠다니고 있지만 내용도 동일하지만 새로 생성된 객체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메일의 객체를 잡아서 그것을 추가한 다음에 이 영일이 컨테인즈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같은 객체를 지금 추가시켰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array list가 contains라는 메소드를 개발자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게 equals 메소드를 적절히 오버라이딩 해주는 것입니다. 이메일에 가보면은 toString과 같이
상속 계층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지만은 해당 클래스의 정의나 디자인에 적절하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는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죠.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빈 공간에서 적절하게 EQU 정도까지 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요. equals 메소드가 보이실 거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있게 전부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this가 현재 이메일이고요. 비교를 하려는 어떠한 객체도 이메일이에요. 그러니까 this나 이 오브젝트나 전부 이메일이죠. 자, 그 상태에서 이메일로 변환을 해서 잡아주고요. 변환을 해서 잡아주고 제가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메일 두 개가 같다고 보는 것이냐? 이 두 개의 이메일을 같다고 볼수 있는 방법을 정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면은 true를 반환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fals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전부 같아야지 같다고 인지할 거예요. 그러므로 from과 오브젝트 이메일, 비교하려는 이메일의 from이 같고, 뿐만이 아니라 to와 오브젝트 이메일의 to가 전부 같아야 같다고 인지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르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이 contains 메소드는 tru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메일이 보낸 사람이 같다면은 같다고 인지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만 같다면은 같다고 인지하겠다라고 개발자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재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